자, 4강에 이형식 동사 정리를 했고, 이 이형식 동사 어떻게 한번 숙제해 보셨습니까? 짧으니까, 원체 짧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기 바라요.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자기 노트 만들어서 자기 문장 만들기 바랍니다. 자, 29페이지는 그냥 거기, 주어 비동사 오고 형용사 보호가 따라올 때, 이 형용사 보호가 비동사면 주어의 상태를 이렇게 꾸며주지만, 어떤 상태인지 말해주는 거지만, 변화동사, 유지동사, 감각동사를 넣어봐서 한번 문장을 변신시켜 봐라라는 거예요. 별로 어려울 게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한테 맡겨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박스에 이형식 동사의 과거형을 한번 적어 놔봤습니다. 해보니까, 좀 기초가, 뭐 많이 공부를 안한 친구들은 당연하겠지만, 이 동사의 과거형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로우의 과거, 그로우드, 막 이렇게 적기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이 숙제를 해왔는데, 자, 그로우 쓴거 한번 볼까요? 내 얼굴이 빨개졌다 해서 my face growed red. 물론 틀렸죠. 그로우의 과거는 그루니까. 근데 지금은 짧으니까 그런 게 눈에 촉확 띄지만 나중에 긴 문장일 때는 뭐그 동사를 좀뭐뭐좀 틀리게 쓴다고 그게 뭐 그렇게 그죠? 문장 완성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능력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알면 돼. 한번 꼭 해봐요. 해보고 별로 어려울 거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30페이지부터 한번 가볼게요. 30페이지는 이제 변화 유지 동사 이렇게 해놨죠. 변화 유지니까 뭐 변한다. 자, 다는 못하고 몇개 해볼까요? 1번. 그리고 옆에 어떤 동사를 쓰라라고 적어놨어요. 이유는 왜? 어차피 변화 동사는 되다라니까. 그 동사들의 이형식 동사들이 전부 다 become, get, grow 다 되다니까 뭘 써야 될지는 자기가 원래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일단 답을 적어놔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쌤이 제시해 놓은 동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꼭 그걸 적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1번. 난 심심해졌다. 안 심심하다가 심심해졌다. I became 뭐 심심한. bored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난 지치게 되었다는 거야. 나는 지쳤다. 과거에 그런 거야. I was tired 하면 되는데 안 지쳤다가 지쳐졌으니까 I became tired. 물론 I became, I grew, I got turned 쓰면 돼요. 쓰면 되지만, 여기서 그냥 써봐라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내 몸이 무거워졌어. 2번 같은 경우. My body became heavy. 몸이 무거워졌어요. 뭐, 안 어렵죠? 내 몸이 가벼워진 거야. 내 몸이 가벼워졌다. 해봐요. My body became light 하면 되겠죠? 자, 내 몸이 뚱뚱해졌어. My body became fat. 그죠? 뭐, 이런 표현,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쓰면 되겠고. 또, 내 몸이 건강해졌어. My body became strong, healthy. 약해졌어. weak. 또 뭐, 단어 찾아서, 몸이 약한, 뭐, 이런 걸 찾아보면 또 많아요. 그런 것들 뭐든지 쓰면 됩니다. 됐고, 3번은, 하늘이 노했다. 하늘이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sky got angry, 또는 got upset. 이런 거 한번 써봐라는 거야. 하늘이 이제 노하면, 그쵸? 하늘이 노하잖아. 천벌 받는 거지, 그러면. 나쁜 짓 하면 그러니까 천벌 받는 거지. 자, 됐고, 뭐, 우리가 준비됐다 한 거야. We got ready. We got ready. 이렇게 많이 써요, 그죠? got ready. 뭐, 쓰면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get은 좀 쌤이 몇 가지 정리를 해뒀는데, 그, 한번 봐봐요. get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지금 여기서 angry나 뭐, ready 이런 거 적었는데, 결혼하다라는 표현으로 요 worry를 동사로 쓰 아, marry를 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he married her 이렇게 쓰지만 they got married 이렇게 많이 적어요. 과거 분사형으로 뭐뭐 된이라는 형용사를 많이 적어서 결혼했다. 또 그럼 이혼한 건 뭐야? divorced 이렇게 적어요. divorce는 이혼하다니까. 뭐 이런 것도 적고 뭐또 다른 것도 많이 적을 수 있고 또 많이 쓰는 게 우린 길을 잃었다. get lost. 그래서 우리는 got lost 하면 길 잃었다. 저 이런 표현들은 그냥 뭐 습관적으로 좀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 얘들은 뭐야? 습관적으로 get하고 잘 붙어요. 그래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알아두기 바라고. 다음 5번. 바다는 잠잠해졌다. 그렇죠. 이제 바다가 막 사납게 파도 치다가 잔잔해졌다. 그래서 뭐야? The sea grew calm. 여기서 grew를 쓴 이유는 물론 became 써도 되겠지만 grew 썼다. 어떤 뜻입니까? 알죠? 약간 서서히 변한다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요. 서서히 잠잠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alm이라는 단어는 침착한 이런 뜻도 되지만 물이 뭐 잠잠한, 잔잔한 이런 뜻도 돼요. 됐고, 자, 좀 건너뛰어 봅시다. 7번 모든 나뭇잎들이 누렇게 변했다. turns라는 건데 여기서 모든 나뭇잎 할때 모든이니까 이제 all을 쓰게 되죠. all을 쓰는데 나뭇잎 다음에 더가 있으면 all 뭐뭐뭐라고도 하지만 all 더 뭐뭐뭐라고도 해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은 뭐야, all teachers 이렇게도 되지만, 더를 붙여서 all the teachers 이렇게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더를 쓰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이제 all teachers 하면 뭐 한정 지을 수 없는 모든 선생님들이란 뜻이 되겠고, all the 하면 뭐 눈앞에 보이는 내가 아는, 우리가 아는 그 선생님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더를 한번 붙여봤으니까 한번 쓰면 돼요. all the leaves. all leaves 해도 됩니다. all the leaves. 내가 이렇게 보는 모든 그 나뭇잎,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뭇잎이 아니라 내가 보는 그 나뭇잎들. So all the leaves가 바뀌었다. turned brown 하면 되겠죠. 가을이니까. 지금 계절이 가을이에요. 아, 나 이 단풍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죠? 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8번. 그녀의 상냥하던 태도가 차가워졌다. 자, 상냥하던 태도라고 했는데, 태도라는 단어는 꼭 외워둡시다. attitude라는 단어입니다. attitude. 비슷한 게 aptitude라는 게 있어요. aptitude. aptitude는 이거는 적성이라는 뜻이에요. 알아둬요. 그래서 그녀의 상냥하던 태도, 뭐 lovely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friendly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her friendly attitude가 동사 뭐 쓰라고 해놨나? turns라니까 turned cold 하면 되겠죠. turned cold. 그건 뭐야? 나한테 늘 상냥하던 그녀가 갑자기 뭐야? 막 쌀쌀맞게 돼. 이유는 모르겠고. 뭐 그런 뜻이에요. 됐고, 9번. 그들 중 몇몇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 중 몇몇. 앞에서 했죠? 이때 쓰는 게 뭐다? 대명사가 부정대명사. one, two, three, 이런 거 하고, some, many, most, few, few,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some of them 하면 돼요. some of them fell asleep. 잠들었다. 이 fell 다음에 asleep도 쓰지만, 뭐, 아프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fell ill 이런 것도 쓰고, fell sick 이런 것도 써요. 자, 됐고, 좀 내려가 보면, 11번. 음식의 대부분은 상해버렸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음식의 대부분인데 most food 해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음식에 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most of the food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most of the food가 나쁘게 변했으니까 went 한번 써봐라. go 써봐라. 그래서 went bad. 그러니까 go bad는 꼭 알아둬요. 음식이 상하는 거예요. 상하는 거. 됐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everything went wrong. 밑에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옳게 되었다 뭐다. everything went, 아, went가 아니고 came 쓰라고 했는데 come 쓰라고, came right 이렇게. 됐고, 14번. 내 꿈이 실현되었다. 자, come은 come true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my dream came true 하면 꿈이 실현되었다. 그 상상이 실현되었다 해봐요. 상상은 뭡니까? imagination. 그럼 나의 상상이 실현되었다. my imagination came true 하면 되겠죠. 그의 예언이 실현되었다. 많죠?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의 예언이 뭐 적중했다라는 표현을 실현되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자, 됐고, 그 이야기는 여전히 생생하다. 이제부터는 이제 유지동사죠. 그래서 the story, 여전히 뭐뭐하다, 여전히를 작게 해놨는데 still 쓰지 말고 그냥 remain 써봐라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the story remained vivid 또는 fresh. fresh는 싱싱하다는 뜻도 되지만 생생하다는 뜻도 돼요. 그리고 vivid라는 단어는 꼭 알아둬요. 생생한. 뭐 이런 뜻입니다. 됐고, 그 문은 열린 채로 있었다. 역시 remain 써봐라. The door remained open. 그럼 여러분, 그 문은 닫힌 채로 있었다. The door remained closed. 닫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 컴퓨터가 잠겨 있었다. 잠그다는 lock이죠, lock. 그래서 locked 하면 돼요. 그러면 the computer remained locked 하면 되겠죠? 뭐 얼마든지. 뒤에 뭐, 아, 누가 뭐 주어를 놓고 어떤 상태였다라는 표현 좋잖아요.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엄마는 여전히 화나 있었다. My mom remained angry. 그죠? 됐습니다. 됐고, 17번. 괴물은 여전히 살아있다. Stay 한번 써봐라. The monster. 이번에 현재니까 stayed가 아니라 stayed겠죠. The monster stayed alive. 살아있다. 여전히 살아있다. 됐고, 그는 여전히 싱글이었다. 이건 과거입니다. 아, 그리고 하다 보면 이 짧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재인지 과거인지 구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짧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짧으면 짧을수록 뭐에 중심을 둬라? 동사의 시제 표현, 현재인지 과거인지 일단 여기서는 구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He stayed single. He stayed single. 결혼은, 그러니까 주위에 결혼 안 하고 싱글인 나이가 좀 찬 사람들 많죠. 제 주위에도 많아요. 보통 우리가 지금 요즘 뭐야, 3포 세대 그러죠. 3포 세대. 요즘 뭐 3포에서 더 늘어서 뭐 5포 막 가죠. 포기하는 게 이제 뭐 취업도 포기하고, 그죠? 결혼도 포기하고, 또 뭐도 포기하나, 3포가. 하여튼 이런 것들 포기하죠. 그래서 결혼을 포기한 친구들이 많아요. 원체 힘드니까, 그죠? 왜 이렇게 힘들까? 사는 게 참. 자, 어쨌든,
뭐 20번 근년 내전에 바빴다 해봅시다. 뭐다? She kept busy. 바쁘다가 아니라 바빴다니까. 만약에 그녀는 여전히 바쁘다. She keeps busy 하겠죠. 바빴다니까. kept busy.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아한이네.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다. She kept elegant. 엘레건트가 우아함입니다. 그죠? 엘레강스 하다 그러잖아. 엘레건스가 우아함이에요. 그래서 엘레건트 이렇게 됩니다. 자, 됐고, 밑에 그리고 단어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이 형광펜으로 체크해놓고, 이 단어장으로 좀 활용해도 좋아요. 단어 꼭 여기 나오는 거, 내가 내 손으로 써봤으니까, 한번 꼭 잘 외워집니다. 그 어디서 읽고 외운 것보다 잘 외워져요. 그래서 한번 외워보기 바라요. 다음, 31페이지. 이번에는 감각동사요. 감각동사. 자, 정리해볼까요? 감각동사. 감각동사의 모든 기본 뜻은 뭐다? 뭐뭐인 것 같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둬요. 뭐뭐하게 보인다, 뭐뭐하게 느끼다, 이거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뭐한 것 같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난 자신 있었는데, feel so 와라는 뜻이에요. 난 자신 있어 하면 I am confident 하면 돼요. I am confident. 그런데 여기서는 feel을 써도 의미는 똑같으니까 I feel confident. 그래서 뒤에 내가 어떻게, 어떤 상태다, 기분이 어떻다 할 때는 be 대신 feel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I feel confident. 난 편안했어, 2번. 자, 역시 뭐야? I feel이 아니라 이 부분보다. 편안했으니까 I felt it, comfortable. 그죠? comfortable 알죠? 이 comfort라는 동사는, 원래 이 comfort라는 동사는 comfort. 이거는 위안을 주다, 위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omfortable 하면은 그 위안이 될 수 있는이니까 편안한, 뭐, 심리적으로 편안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됐고, 몸이 무거웠단 됐고, 어디 가볼까? 4번, 그녀는 나 아픈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말하는 건 과거죠. 과거인데, 여기서 이렇게 인용부호가 들어가면 요한의 시제는 그 말하던 동시 거를 녹음해서 틀어준다 그랬잖아? 그럼 해볼까? She said, 그녀가 말했어. 그녀가 말할 때 she라고 안 하겠죠. 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she said, I. 자, 이때 옛날 거지만 옛날에 말할 때는 현재로 말했을까요? 뭐야? I feel, 이렇게 하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she said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기계적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말처럼 하면 돼요. 그래서 she said, I feel sick,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너 슬퍼 보인다? 너 슬픈 것 같네? 보니까 이 말이죠. You look sad. Look 쭉쭉쭉쭉 나오고 또 어디 가볼까? 그 사자가 말했다. 너 맛있어 보인다? 한 입 먹자. 자, 어떻게 돼요? The lion said, 뭐? You look delicious. Yummy. 뭐 이런 거 쓰면 될 거고. 9번 한번 가볼까요? 그들 중 몇몇은 긴장한 것 같았다. 같았다. 뭐? Look 써도 돼요. 근데 seems라는 이야기 여기서. 그래서 그들 중 몇몇이니까 어떻게 한다? Some of them. 그죠? 그들 대부분은 이런 것 같았다 하면 most of them.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some of them seemed 오고 nervous. nervous는 긴장하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nerve라는 단어가 신경이에요. 신경. 그래서 nervous 하면 신경이 곤두선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섰다란 말이 nervous는 긴장했다는 뜻도 될 수 있고 좀 화가 났다는 뜻도 될 수 있어요. nervous. 다음에 그 낡은 의자는 쓸모없어 보였다. 가볼까요? The old chair. 낡은 할 때 old는 old는 낡은 뜻도 돼요. The old chair. 보였다. 뭐뭔 같았다. seemed. 쓸모없는. useless. less 붙으면 그런 게 없는 성격, 그런 성격이 없는이니까 useless. 됐습니다. 다음. 이제 사운드로 넘어가 보는데 그거 재밌겠구나. 어떻게 한다? It sounds funny 해도 되고 that sounds funny 또는 물론 interesting 써도 되고 시제 잘 표현합시다.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12번 저 멜로디는 익숙하게 들린다. 들린다고 해놨네. 그러니까 사운드를 옆에 안 적어놨어요. That melody sounds familiar. Familiar은 이 family가 나온 단어죠. 그죠? 그래서 familiar 하면 이게 나한테 친숙하고 익숙한, 여기서 이게 패밀리도 여기서 나온 거야. 패밀리.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들, 친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familiar 꼭 외우기 바래요. 별로 안 어렵죠, 그죠? Family, familiar. 됐어요. 그래서 친숙하게 들린다. 너 건방진 것 같다. 13번. 자, 건방진이라는 형용사. 여기서는 arrogant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놔봤습니다. 다른 것도 많겠지만, 너 건방진 것 같다?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놈 시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싸가지가 없네. 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You sound arrogant 한 게, you sound arrogant. 됐죠? 됐고, 15번. 네 빵기 냄새는 끔찍해. 아, 빵구 냄새 참 지독하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your farts 이렇게 해요. farts가 방귀끼다. 뭐, 명사로 방귀. 그래서 your farts smell terrible. 이렇게 하면 돼요. 냄새. 여기서 뭐, your farts look terrible 할 수 없잖아? 왜? 눈으로 보고 빵기 아는 건 아니니까. 자, 됐고, 라일락들이 향기롭네요. 라일락 향기가 참 좋다라는 뜻입니다.
한뭐 5월쯤 피나 라일락이 향기가 참 좋죠. 바람이 살짝 불면 굉장히 멀리 가요. 그 선생님 집에도 향그루가 저 마당 구석에 있는데, 아, 향기가 참 좋아요. 색깔도 예쁘고, 은은한 이 보라색, 짙은 보라색인가? 짙은 보라색. 자, 가볼게요. 라일락들이 향기롭네요. Lilac smell sweet.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꽃들, 어떤 꽃이 향기롭네요? 뭐할수 있겠죠? 그리고 뭐 또, 꽃만 향기롭나? 그 사람은 향기로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That person smells sweet 할수 있을까요? 아, 뭐 그게 어떤 뉘앙스를 미칠지는 걔들 문화권에서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냥 영어를 한국적인 의미에서 쓰자면 뭐 그렇게 말하겠죠. 그럼 그거 듣는 사람이 자기 문화권에서 그게 엄청난 실수가 아니라면, 뭐뭔 뜻인지 묻는다면 이제 이야기해 줄 거고, 좀뭐 지각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아, 뭔 말인지 알겠지 뭐. 됐습니다. 뭐 그다음 어디 가봐. 자, 이제 국으로 한 것부터. 국, 우리가 이제 자주 국 먹잖아. 엄마, 이국 짜요, 싱거워요, 맛있어요 하잖아. 그래서 this soup tastes flat. flat이 원래 이 빵으로 나서 납작한 뭐 이런 뜻이에요. 납작한이라는 뜻인데, 맛이 납작하다, 싱겁다, 밋밋하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국이 짜네요 하면은 뭐야, 뭐 taste salty 뭐 이런 거 쓰면 되고, 그죠? 하면 될 거예요. 뜨겁네요, 차갑네요, 뭐 맛있네요. 됐고, 마지막으로 좋은 약은 맛이 쓰지라고 했는데, good medicine 약이에요, 그죠? good medicine taste b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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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맛이 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형식 동사 그냥 연습을 그냥 한번 같이 살짝 해봤습니다. 아, 자, 뭐 수고했고, 중요한 건 뭐다? 자기 거 만드세요, 자기 거. 혹시 모르는 형용사 있거나 찾아보고, 내가 필요한 형용사 있거나 사전 찾아서 내 노트에 정리하고, 그죠? 그러면 좋은 책이 만들어집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5강에서 봅시다. 끝.